한 입에 먹는 뉴스 한 접시 타파스 지금 시작합니다. 작전은 5분 안에 끝내고 우린 살아서 돌아갈 겁니다. 네? 친일파가 싹 다 살아있다고요? 독립하고도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다고요? 뉴스타파에서 그걸 다루는 특집 다큐를 만들었다고요? 보시죠. 김구, 김은봉 둘이 합작을 해서 경성에서 암살 작전을 벌인다. 중독부에서 뽑은 최고의 친일파 강인국과 카와구치 우리의 타겟이다. 전 어디로 갑니까? 나 뽑아주셔서 고맙소더래. 나는 하필 왜 난지 모르겠네. 전화주실 없어서 그런가? 작전은 5분 안에 끝내고 우린 살아서 돌아갈 겁니다. 그 제가 친일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? 이제 와서 그걸 주셔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? 역사 바로 세우기? 어? 친지가 잘못됐어. 노무현이 지가 왜? 그 갑자기 나서 그걸 알려줘야지. 우린 계속 싸우고 있다고. 부산의 쪽빛 바다보다 더 푸른 젊음이 있는 곳, 부산 남천동 학원가 한복판에 인디고 서원이라는 수상한 서점 하나가 10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하는데요. 꿈꾸지 않는 청춘은 저리 가라고 말하는 이 서점. 그러나 참고서나 문제집은 안 판다고 합니다. 도대체 뭘 하는 서점일까요? 인디고 서원은 청소년을 위한 인문학 서점이고요. 꿈을 꾸고 또 가능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책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학교에서는 힘든가요? 학교 좀 많이 힘든 것 같은데. 결과를 끄집어내는데 더 집중하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게 학교에서는 사실 좀 어려워. 유명인들을 좀 인터뷰를 하셨어요? 섭외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. 매일만 열심히 잘 썼는데요. 본인들의 책을 이렇게 읽은 청년들이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걸 마다할 학자는 없었던 것 같아요. 처음 와볼까 하는 학생들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. 처음엔 좀 어색하거든요. 내가 먼저 손을 들고 발표를 하고 이런 게 사실은 엄청 어려워요. 이게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하고, 근데 이제 한 번 하게 되면 그때 딱 약간 감정의 정화 같은 걸 순간적으로 느끼죠. 아, 내 의견이 이렇게 존중되는군요. 좀 더 조용해져라, 좀 더 책상에 앉아서 문제집을 풀어라, 그런 말을 들을수록 저희는 숨통이 막힌다고 해야 하나요? 이런 이야기는 너무 특별한 아이들만 하는 거 아니야? 세상의 짐을 다 지고 있는 게 아니야? 너무 너는 정치적이야 라는 말도 많이 들어봤고, 살고 싶어하는, 살아 숨쉬고 싶어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이 와서 함께 있으면 뭔가 좀 저도 약간 생명력이 있는 것 같고. 진짜 삶에 필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곳인데 인수업이 공간이 저를 진짜 똑바로 세워놓는 그런 힘을 갖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고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. 저희는 좀 더 막 날뛰고 싶어요. 꿈을 가지고